뉴스8라이브 오늘 첫 소식 시작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.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또 신속한 추경안 통과도 당부했습니다. 국회에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. 김단비 기자,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첫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여러 번 강조했다고요? 네,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의결한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는데요.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.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요구된다며 협치를 강조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또 대북 지원 의지도 밝혔는데요.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오늘 시정연설은 15분가량 진행됐습니다. 네, 오늘 국회 분위기 윤 대통령이 주도해서 인사를 하면서 아주 화기애애해졌다고요? 네, 연설에 앞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로 입장을 했는데요.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, 박홍근 원내대표 등 기립한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. 연설을 마친 뒤에도 윤 대통령은 야당 쪽을 향해 걸어가 민주당, 정의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했습니다. 민주당 의원들은 악수에 응하긴 했지만 따로 박수를 보내지는 않았는데요. 국민의힘은 환호를 하며 윤 대통령에게 화답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과 악수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여야가 따로 있겠냐고 답했습니다.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